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정동진 역. 강릉, 동해, 삼척의 아름다운 해안선 58km를 달리는 바다 열차의 기착지입니다. 해풍에 비스듬히 누운 소나무, 철도를 적실 듯 가까운 푸른 동해바다가 펼쳐진 정동진. 새해 첫날 한 해의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고 기원하기 위해 한국인이 찾는 국가대표급 해돋이 명소로 유명합니다. 지금 정부 위에서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은 얼음판 위를 활주하며 여러 가지 곡선을 따라 주행하는 경기로 예술적인 연기가 가미된 빙상 스포츠입니다. 경기 종목에는 싱글 스케이팅, 페어 스케이팅, 그룹 스케이팅, 아이스 레이싱 등이 있죠. 음악에 맞춰 일정 시간 동안 정해진 연기를 하는 규정 종목과 자유 종목인 프리 스케이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포만큼이나 멋진 경기를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네요. 소란 선수가 봅슬레이 경기를 위해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데요. 출발했습니다. 봅슬레이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썰매를 타고 눈과 얼음으로 만든 트랙을 활주하는 경기로 활주할 때 평균 시속은 135km, 커브를 돌 때 압력은 중력의 4배에 가깝습니다. 트랙의 길이는 전체 1200에서 1300m이고 곡선, 직선, 원형 500 등의 코스를 속도에 가속을 비춰 유지한 채 14개에서 22개의 커브를 활주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종목이죠. 네, 폭풍의 일부까지 다투는 봅슬레이는 박진감과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입니다.